친구들 안녕하세요. 짜잔, 레오입니다. 오늘의 플레이는 하나, 둘, 셋, 레오. 바로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 거냐면요, 저번 액체 괴물을 만진 그 편에 레오가 댓글로 우리 친구들에게 미션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많은 댓글이 달렸고 미션을 우리 친구들이 레오에게 줬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 양손잡이님께서 주신 바로 액체 괴물 키우기,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친구들도 미션을 주었는데 그 미션들은 꼭 레오가 실천할 테니까 서운해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지금 레오의 핸드폰이거든요. 액체 괴물 키우기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터치! 오, 재밌겠는데. 액체 괴물 키우기. 오, 그림 좀 높여주고 게임 시작! 10월 31일 그날은 바로 슬라임 마을의 할로윈 데이. 할로윈데이? 1년에 단 한 번. 1년에 단 한 번. 유령, 마녀, 슬라임. 그리고 괴물들을 초대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괴물들을 초대한대요.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날? 다음. 모두가 10월 31일 날을 기다리며 평소와 다름 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괴물들이 노는 날인가봐요. 31일에 태양이 저물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오묘한 노란 빛이 새로 나오고 있는 잭보인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 남녀를 구분할 수 없는 분장. 어? 그리고 집집마다 트릭오어트릿을 외치며 트릭오어트릿? 트릭오어트릿 하면은 10월 31일 날은 그 할로윈데이니까 집 앞에서 트릭 하면은 핫하우 주나 보다. 할로윈데이에 절정에 오르고 있었던 바로 그때 어디선가 초대받지 못한 슬라임 마녀가 나타나. 슬라임 마녀가 나타났대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슬라임으로 만들고 말았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 슬라임을 만들었어. 절 초대하지 않은 어리석은 주민 여러분, 원래대로 되돌아가고 싶다면 자기를 만나러 와주세요. 아, 그 작은 발로는 뒷산도 오르지 못하겠지만 이러는 심술궂은 말만 남긴 채 멀고먼 자신의 은신처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 나쁜 사람이야. 사람들을 다 슬라임으로 만들었어. 슬라임으로 변한 마을 사람들은 슬라임의 몸으로는 먼 길을 이동하지 못할 것을 깨닫고 슬라임으로 어떻게 가? 이렇게 하지만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던 정의의 슬라임 마스터가 마녀를 물리치고 모두를 구해주겠다며 맹세합니다. 레오가 정의의 슬라임 마스터가 되나봐요. 오, 대박. 라고 다짐했지만 사실 정말 겁났다. 나도 사실 겁이 난다. 어젠 그저 중2병과 정의감에 사로잡혀 일단 외치긴 했지만. 중학교 2학년이야? 일단 강력한 슬라임 마녀를 대응할 수 있게끔 강력한 슬라임을 준비해야 한다. 슬라임 마녀를 레오가 퇴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슬라임을 만들기 위해선 제작 버튼을 눌러 생성할 수 있고, 네, 동일한 슬라임을 겹치게끔 드래그하여 더욱 강력한 슬라임으로 믹스할 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 실행해볼까? 지금 당장 실행! 게임 시작! 액체 괴물을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어떤 슬라임으로도 변할 수 있어. 알겠어. 어떤 슬라임으로도. 오! 하나 더 됐어. 이렇게 누르는 거구나. 뭐 하트가 다이아몬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움직인다. 오. 아, 섞는 거야. 오. 오. 뭐라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좀비 슬라임. 오, 이거 재밌는데.
어, 이거 파랑색을 초록색 되고 초록색. 오, 버터플라이. 버터가 하늘을 날면 버터플라이. 그 다음에 눈꽃 상점. 눈꽃 상점. 아, 이거는 현금. 현금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 이거는 패스. 레오는 돈이 없으니까 조슬서 제작하기. 플레이? 아, 플레이 아니 넘어가는 거구나. 아 없네. 이게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없어서 조슬서는 못하고 액체 사전. 아 지금까지 레오가 만들었었던 거 네 가지. 맞나봐. 맞나봐요 친구들 다. 액체이자 파랑새 합치기 좋아. 아 버터플라이 나와야 되는데. 장비 보유 장비는 효과가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전 장비가 없어요. 패키지도 현금. 요정도 잔금. 판도라의 상자.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선물을 주지. 오호 선물을 준대요. 도전. 아 레오가 또 그 가위바위보 굉장히 잘하거든요. 뭐 누를까? 레오는 남자니까 주먹. 아 패배. 뭐야. 다음. 뭐야 한 번밖에 못하는 거야? 아 나 이기고 싶은데. 오 도전. 아 뭐야 계속. 아 보자긴 했는데 이길 때까지 한번 도전. 아 주먹. 아, 이번 가위 내보도록 할게요. 가위. 아 또 패배야. 아 계속 패배야. 나가기. 일단 액체 경로를 만들어주고. 파란색 초록색 버터 버터 생크림 슬라임. 오 생크림 슬라임. 액체기는 또 만들어주고. 파란색 아 판도라의 상자. 아 이기고 싶어. 오 승리했어. 다음 일단 보상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상을 한번 받을게요. 눈꽃 120개. 오 이거 눈꽃 그래 아까 전에 눈꽃 뭐 있었어. 장비 뽑기. 아 눈꽃 상점. 저 120개거든요 지금. 오 뭐야. 아 이거 채우는 거였어. 아 이상한 데서 써먹었네. 다시 눈꽃 상점. 피버 물약. 피버 타임을 즉시 시전합니다. 빨간 물약 20초간 획득하는 젤리를 2배 증가시키. 어떤 걸 사볼까요? 하나밖에 못 살 것 같은데. 일단 피버 물약 40원. 피버 물약 누르면 뭐야. 오 다이아몬드 막 올라가. 근데 이게 다이아몬드로 뭐 하는 거지? 아 다이아몬드로 뭐 하는지 알고 싶다. 마녀무빙? 게임 시작. 아 이렇게. 오 좋았어. 오 피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 이거 먹는 건가? 얘를 먹.. 아 그냥 다 피해봐야. 아 이거 죽으면 어떡해 또. 그래서 피가 내려옵니다. 오오오. 아 이거 아 저거 먹는 거야. 상자 먹는 거야. 상자 먹어봐야겠어. 상자 먹는 거예요. 보상 받기. 다시 게임 시작. 상자 이건 상자로 먹어야지. 친구들 이거 액체 게임 키우기 이거 게임 재밌는데요? 오호 지금 잘 피하고 있어요 레오가. 오 야스 오 300점 돌파. 오 물 계속 떨어. 안돼. 보상 받기. 뭐야 왜 보상 안 줘.
60분도 바, 먹어. 아, 먹어야 되네. 아, 잘못 눌렀어. 아, 바본가 봐. 어떻게 보상 받기. 오호, 좋았어요. 하, 일단은 한번 나하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보도록 할게요. 나가기. 어, 뭐야? 잠깐만. 아, 마녀의 탑. 마녀의 탑. 좋았어요. 아까 두 번 올렸구나. 강해지기? 아, 액체 괴물 장전 횟수 10에서 9. 어떤 거 구면? 아, 이거 구매. 구매. 체력. 와, 이거 재밌네요, 형님들. 아, 이거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네. 도전. 이렇게 뜨는 거 볼까 보다. 보상 받기. 도전. 저게 마녀인가봐. 죽어라! 어, 1층 클리어! 보상 받기. 자, 이번에 두 손으로 2층 액괴전사. 액괴전사 죽어라! 죽어라! 이 양손으로 빨리 해야 돼. 이거 왜 이렇게 안 나가? 아, 이거 좀 죽을 것 같은데? 아, 도망가자. 도망갔어. 죽을 뻔했어요. 어, 돌아가기. 어, 일단 액체 재능들을 슬라임을 만들어서 초록색. 오케이. 오예. 어, 합쳐주면은 이렇게 됐죠. 자, 이 두 개를 무지개 슬라임. 무지개 빛만 났어. 피가 많이 온 뒤에 어디선가 나타난다는 전설이 있다. 오. 액체 괴물 제작 파란 색깔. 자, 실험실. 아, 이걸 해야 되네. 유행하기. 아, 이걸 업그레이드해야 돼. 오, 좋았어. 아, 그러면은 이 꽉꽉 찰 때마다 액체 괴물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까 전에 아, 장비 뽑기 아까 그거. 아, 친구들. 오, 알았어요. 아까 전에 그 먹는 거 있잖아요. 막 비 내리는 거. 거기에서 장비를 먹으면 장비를 뽑을 수 있는 거네. 해놓고. 자, 마녀의 탑 말고 판도라의 사용자였나? 그래. 아, 마녀 무빙. 마녀 무빙. 여기서 꼭 장비 상자를 먹어서. 꼭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벨이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오! 먹으자! 아! 아! 아, 오늘 한 번밖에 못하는데? 어떡하지? 아, 일단은 렛츠고. 어려워. 지금까지 잘 피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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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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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개 먹을 수 있었는데. 아, 진짜 아깝다. 아! 보상 받기. 장비 뭐 나오냐. 움직여라. 장비 뽑기. 뼈다귀 부메랑 획득. 뼈다귀 부메랑 뭐지? 어디서 봐야 되지? 일단 액체 분명 해주고. 어디서 하라고요? 아, 장비. 마녀의 탑에서 좀비 슬라임이 주는 데미지 20% 증가. 아,
성장 방지 중. 보유 장비는 효과가 자동 적용됩니다. 마늘 탑 가보도록 할게요. 눌러놓고 도전. 아 맞다, 이거 안 됐지. 나 도망가야 돼. 지금 너무 좀 약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액체 괴물 2단지나 하고 800원 세대볼치 이렇게. 아 얘 뼈다귀 갖고 있어. 뭐야? 마녀먹기 오늘 끝났지? 아, 눈 꼬시면 오해 충전이 가능합니다. 좋았어. 채, 뼈다귀 합체. 합체. 다이아몬드 쭉쭉 올라가라. 다이아몬드 쭉쭉. 한조의 상자. 아 자고 있어. 아 50원 좀 깨워. 내일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 와 이거 되게 재밌네요. 눈빛 상점. 어 피부 물약. 아 빨간 물약. 빨간 물약 꺼내자. 피부 물약 꺼내자. 빨간 물약 뭐야? 뭐 하는 거지? 써야 되는 건가? 아, 도대체 빨간 물약 뭐 하는지 모르겠네. 저거 주먹밥살. 20초간 획득하는 젤리를 2배 증가시킵니다. 획득하는 젤리? 아 여기 이렇게 차고 있는 게 젤리인가 봐요. 마녀의 답 한 번 더 혹시 죽일 수 있는지. 아까 전에 뼈다귀 먹었으니까 조금 세졌을 수도 있어요. 아 일단은 이거를 다이아몬드가 좀 있으니까 중요하고 나의 체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액체 괴물 장전 어떤 걸까. 액체 괴물 이거 두 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이거까지 분위기 잡아보도록 할게요. 액기정사 2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하기. 얼마나 죽어? 한번더 때린 것 같은데? 손가락을 엄청난 저의 마술사의 손가락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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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아 조금 더 세야 되나 봐. 아 조금 더 세야 되나. 제작을 해서 한번 만들어주고 제작을 또 하고. 아 없네. 이게 그래도 계속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게임인 것 같아요. 저쪽에 쳐주고. 오! 좋았어. 찰떡 슬라임! 오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다. 찰떡 슬라임. 아까 전에 오 33! 아까 무지개 슬라임 28이었거든요? 아 이렇게 슬라임을 모으는 거구나. 주소있어. 아 잠깐. 아 재료가 없어. 아, 얼마나 많이 모아야 되는 거야 이거? 오케이 4점 찰떡 슬라임까지 했고요. 지름질. 액체 괴물 젤리 항상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슬라임들을 빨리빨리 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강해지겠죠. 어허 쿠폰도 있구나. 합체 주소. 아 액체 괴물을 제작을 해주고
친구들 레오가 이렇게 액체괴물 키우기 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본 것 같아요. 다음에 레오가 조금 더 이 액체괴물을 매일매일 조금씩 하면서 완전히 조금 강해진 다음에 한번 이거를 또 키운 모습을 얼마나 더 컸는지 얼마나 강해졌는지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친구들, 액체괴물 키우기 게임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이름처럼 키워서 힘이 세지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깨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레오가 꼭 하루에 조금씩 하면서 힘이 세져가지고 다음에 꼭 얼마나 힘이 세졌는지 우리 친구들에게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구독자 양손잡이님께서 미션을 내줬던 액체 괴물 키우기 미션 완료! 친구들, 이번 영상 재밌게 잘 봤나요? 재밌게 잘 봤으면 따봉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레오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미션이 있으면 레오에게 말을 해주십시오.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레오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다같이 안녕!